진짜 제 입맛에 유별나게 딱 맞네. 맛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입에서 땡기니까 여기 독특하네요. 고기 맛이 나고 또 일먹이 돼요. 이 집만의 좀 특이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서둘러 쫓아가 보는데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새우젓살. 왜요? 양념장면이요. 다대기면이요. 양념장에 새우젓이 들어가요? 네. 아하, 입맛 도드는 맛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네요. 달인에게는 손이 곧 계량기. 그까이까 뭐 대충 넣는 것 같아 보여도 척하는 척 황금 비율 만들어내는데요. 뚝딱이야. 내 손만 가면 다 뚝딱뚝딱이야. 새우젓하고 마늘만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 간만 맞추고. 이게 다예요? 그럼 이게 다고 한 가지는 못 보여주지. 오, 한 가지 더 넣을 수 있군요. 그렇지. 말은 해주지만 안 되고. 안 되지. 그렇다고 포기한 삶의 PD가 아니죠. 가운데요. 멀리서라도 그 자태만큼은 확인해봅니다. 이제 골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빛깔 고운 이 집의 특제 양념장이 완성. 비릿함은 없애고 감칠맛은 더해주는 게 바로 이 양념장의 역할인 거죠.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보는데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고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귀한 맛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한 4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어머니 오래 줬어요. 어... 네. 지금은 아드님이 하고 계시죠. 물려받으신 거네요. 네. 양념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비법이 있겠죠. 딴 집과는 달리. 네. 맛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새벽. 정적을 뚫고 오토바이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바지런하게 손을 놀리는 이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육수 내려고 나와야죠.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네. 선홍빛 고운 잣대 뽐내며 돼지 사골이 등장했습니다. 사골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냐고. 좋잖아요. 이건 국산은 아니죠. 백마디 말보다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 어허라, 국내산 맞네. 맞아. 사고는 국산을 안 쳐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뭐 다 먹는 건데 이거 뭐 뭘 믿고 저기 막 뭐 중국권이 뭐니 그런 걸 어떻겠어요. 아, 뭐 아껴요. 얼마나 아껴요. 좋은 거 먹어야지. 뜨끈한 불길 위에서 목욕하는 요 녀석. 피티 가시자마자 찬물 샤워에 돌입하는데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내야 깔끔한 맛을 낸답니다. 솔직하게 저기 왔다고 씻으시는 거죠? 진짜 안 해요. 진짜로요? 그저 웃지요. 어, 화나셨다. 예? 하나하나씩이요? 아, 그럼 이렇게 닦아야지 어떻게 닦아요? 나쁜 것은 일체 넣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성, 재료의 충실함으로 진하게 우려냈는데요. 역시 좋은 것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채는 법이죠. 맛과 영양, 푸짐한 양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저렴하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 거죠. 거기가 고기고 매운 물이니까. 그리고 첫째 국물 맛이래. 뼈를 이렇게 달여서 만든 게 전혀 잡냄새가 안 나고. 안 그러면 이 더운 날씨 여기 와서 불볕 때문에 와가지고 이거 먹겠습니까? 한여름 불볕 더위도 무색한데요. 땀은 흐를지언정 속은 개운해지는 맛의 역설. 고소하고 완벽하고 그냥 국물이 찡하네. 국물이 맛있네. 국물이 구수해요. 외형만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다가 이렇게 구수하게 해서 아주 감질나게 하는 거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집이에요. 겉모양보다는 음식의 맛이. 그렇죠. 내실이 좋죠. 맞아요. 실속이 있어야죠. 양 두둑한 손님들을 위한 이 집의 서비스인데요. 어, 밥을 더 주신 거예요? 국물이 좀 남아서 밥을 좀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얼마 더 드려야 돼요? 아, 공짜예요. 공짜? 네. 어, 공깃밥 추가인데? 밥은 그냥 막 주세요? 네. 고기와 육수까지 아낌없이 담아준답니다. 이 집 인심 한번 끝내주네요. 다시 한 그릇 뗐어요. 솔직히 저희 왔다 넣어주시는 거죠?
아니요. 항상 그러세요. 아니요? 밥만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건더기도 더 주세요? 건더기랑 국물 다 주세요. 진짜로요? 예. 돈 안 받고? 똑같죠. 한 그릇 값만 받으시는.